오늘은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주변 다섯 개 섬인 소야도, 운갑도, 구럭도, 백아도, 울도와 함께 덕적군도에 속한 섬입니다. 인천항에서는 하루 세 번, 쾌속선으로 1시간 10분, 차도선으로 1시간 50분이면 도착하는데요. 큰 물섬, 물이 깊은 바다란 뜻의 덕적도는 어떤 곳일까요? 섬 대부분이 임야로 이루어진 덕적도는 진리, 서포리, 북리 이렇게 세 개의 리로 이루어졌고요. 여의도 면적의 7배나 되는 덕적도는 해산물 외에도 임야가 많은 지형상 산더덕, 포도, 표고, 산나물 등이 특산물이랍니다. 깊은 바다에 가파른 산으로 이루어진 덕적도에 드디어 발을 내딛습니다. 덕적군도 6개 섬 중에서도 대장격인 덕적도. 대체 어떤 섬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덕적도임을 알리는 팻말이 먼저 제작진을 반겼습니다. 덕적도는 어디부터 살펴봐야 할지 안내도를 보니 바람도 막아주고 공기도 맑게 해주는 소나무들과 너른 백사장이 매력적인 서포리 해변이 먼저 눈에 띕니다. 이곳의 해송은 2, 300년은 좋게 됐다고 하네요. 전체 면적의 90%가 산인 덕적도에서는 당연히 세 개의 리에 걸쳐 있는 산을 꼭 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조봉에 팔각정 조망대는 백패킹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인 장소인데요.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명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덕적군도, 다시 말해 덕적면에 속한 소야도, 운갑도, 구럽도, 백아도, 울도 등 주변에 위치한 다섯 개의 섬들도 직접 조망할 수 있습니다. 덕적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참 차를 달려 산 너머에 있는 다른 마을에 가봤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하는 큰 행사, 바로 김장이죠. 평일인데도 마을 곳곳에는 김장이 한창이었습니다. 그중 한 곳에 들러봤는데요. 아유, 이게 대체 몇 포기예요? 김장하는 양도 상당히 많고 함께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게 지금 몇 가구 거예요? 한 가구인가? 언니, 명장님? 네? 몇 집 거야 이거? 한 집 거야. 한 집 거야.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배달해줘요? 김치도 부침은 배달해주지. 나 만나 따서 드릴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점심도 못 먹었을 텐데. 맛이 힘든가 봐요. 어려웠어. 아직도? 수육은 안 삶았어요? 수육 삶았는데 부엌에 있는데. 저기요, 야, 수육 좀 갖고 와. 수육, 고기, 고기. 고기 좀 갖고 와. 땅가진다고 고기 좀 갖고 와. 역시 시골 인심입니다. PD총각 배고플까 챙겨주시네요. 김장날이면 수육을 삶던 기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 맛 아시죠? 그 무섭장은 아는 맛. 게다가 어머님들의 손맛까지 더해졌으니 그 맛은 말해 뭐할까요? 아유, 맛있겠다. 해풍 맞은 배추로 갓 담근 김치의 수육이라니. 어때요? 응? 역시. 역시 수육이요. 아, 군사님 왜 그러셔? 진짜로 재밌네. 아, 이쁘다네. 그게 얼마나 이뻐. 어머니는 여기서 얼마나 살았어요? 저요? 네. 나? 너랑 뭐 시집 와가지고 지금 87이니까 85이니까 2년 살았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여. 이거 써서 그려. 써서 그려. 이거 써서 그려. 꼭 그 말 나오기를 기대한 것처럼,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이거 써서 그려. 이거 써서 그려. 이렇게 넣는 게 이렇게. 같은 동네 또 다른 집에서는 배추 절이기가 한창인데요. 꽉 짜질 걸. 잔치집 같은 분위기라서 한번 들러봤습니다. 덕적도에서 나온. 네, 여기 밭에서 엄마가 심은 거예요. 좋죠? 그니까요. 실하네요. 해풍에 자라가지고요. 단단하고 배추가 달고 이게 배추 들칠을 해도 물르지가 않고. 배추 절이는 것도 노하우가 있나 봐요. 네, 그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이게 크니까요.
이게 이렇게 크면은 잘 안 절어요, 속에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여기다가 사이사이 소금을 이렇게, 이렇게 쳐요. 그 사이사이 이제 속엔 잘 안 절으니까. 들어가고 이제 이게 해수물이에요. 저 바다에서 길어온 물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절여요. 그러면요, 김치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해마다 엄마가 심어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러 와요, 자식들이. 그래서 여기서 다 해갖고 자식들이 다 나눠 먹어요. 아, 밖에서 지금 사시는데 네. 어머니 집 오신 거예요? 네. 김장하러? 네, 해마다 이게 이제 우리 일이에요. 연례 행사네요. 그렇죠. 어, 명절이 그럼 세 번이네요? 그런 셈이죠. 오늘이 또 다른 명절날입니다. 김장김치 담그는 것은 힘들지만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기에 웃음꽃이 끊이질 않네요. 음식에는 마음이 담긴다죠. 즐거운 마음으로 담가 더 맛있겠어요. 우리 이제 이 섬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또 이렇게 부녀애들이 대표로 각 마을 대표들이 가서 김장을 또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김장 못 오는 노인들한테 나눠주고.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연그러가고 주민들의 정이 깊어가는 덕적도. 오랫동안 함께 힘을 합해 마을을 발전시키고 꿈을 이뤄온 덕적도 주민들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섬생극장은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를 깨달은 이들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섬과 섬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